네, 주말인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텐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전세영 캐스터. 네, 주말인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서울에도 하늘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이 볕을 가려주면서 어제까지 이어지던 폭염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도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다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 시작부터 많고 강한 양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남 서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에 많게는 200mm, 남해안에 150mm, 남부 내륙은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부 내륙은 오늘 밤까지 시간당 최고 50mm의 집중 호우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남부지방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거센 바람이 불 텐데요. 전남 지역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바람에 날아갈 만한 시설물이 없는지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비가 내리면서 연일 이어지던 폭염은 쉬어가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과 대구는 26도에 머물겠고 비가 집중되고 있는 여수는 22도에 그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낮아지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야외 활동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말 동안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면서 계곡이나 하천에 물이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야영이나 하천변 접근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요. 비로 인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들이 많습니다.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동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